초상집이나 뭐 안 좋은 뭐 흉가나 안 좋은 데 갔다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놓잖아? 바로 상무사 걸려. 저승문이 돼. 이승문이 저승문이 된다. 기문이 된다고. 안녕하세요, 노령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늦은 남량특집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름 다가오고 무슨 남량특집이야. 네. 분신사바처럼 이렇게 귀신을 부르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지. 일반인들이 하면 안 되는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있는지. 네. 몇 개 있긴 한데 이제 이야기를 좀 해주면 대중적으로 이제 맞는 말도 있고 이제 남들이 진짜 모르는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내가 진짜 하면 안 되는 걸 일단 나중에 이야기해주고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제 이렇게 휘파람 부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냥 저녁에 휘파람 뱀 나온다. 저 진짜 많이 봤어요. 그 뱀이 아니고 귀신이야, 귀신. 그 무속의 선생님들도 보면은 종수를 볼 때 이렇게 휘파람을 불거나 하잖아. 그렇게 하면은 뭘 하는 거냐. 나도 이제 종을 이렇게 흔들잖아.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봐봐. 지금 내가 파티션 옆에 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건 뭐냐. 이 파티션 너머의 공간이 다르다는 거야. 그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소리. 내가 이제 당신 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래서 휘파람 불거나 이런 소리로 주파수를 맞추면은 신령님들의 소리가 이 차원을 넘어서 들리는 거지. 근데 일반인들은 신령님이 없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이 다른 차원과 주파수를 맞추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귀신을 부르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무속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밤에 이제 옛날부터 이거는 해오던 그런 루틴 같은 거였어. 이거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파수나 방울 소리 이런 걸 듣다 보면은 뭔가 그 선생님 제자들은 무당들은 이렇게 조금 술에 취하는 듯이 약간 알싸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뭔가 잘 느껴져.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옛날 사람들이 휘파람 불면 뱀 나온다 이렇게 애들 보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건데 뭐 이거는 뭐 큰 그런 건 없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근데 좀 흉가나 불빛이 어두운 곳에 더 하는 건 조금 그렇긴 하지.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두 번째로는 뭐 집에서 총 키지 말라, 향 키지 말라 하는 사람 있잖아. 근데 내가 볼 때는 괜찮아. 총 키고 향 키고 하는 게 뭐 불가에서 보면은 불교 쪽에서 보면 부처님이 거기서 하는 말이 향은 부정이 없다 그래. 향은 땅에 떨어진 거를 태워도 부정이 없다 그래. 그래서 초든 그렇든 초든 향이든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초는 어때? 내 몸을 태워가지고 빛을 내가지고 세상을 하나게 하잖아. 이게 중생구제, 나의 희생을 뜻하는 거고 향도 비슷한 이야기야. 나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좋은 이렇게 향을 만드는 애잖아. 나를 희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쁜 건 없어. 그리고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건 하나 있지. 남들은 이건 잘 모르는 거긴 한데 신발을 뒤집어 놓는 사람 있지. 신발을. 그렇죠. 근데 그냥 신발을 일부러 뒤집어 놓지는 않을 텐데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거나 하면 신발이 뒤집어지고 하잖아. 아니면 또 요즘에 또 보관한다고 네. 겹쳐가지고 한다고 뒤집어 놓잖아. 이거 하면은 문이잖아, 문. 근데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 저승문이 돼. 이승문이 저승문이 된다. 기문이 된다고. 그래도 함부로 이걸 해놓으면은 안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와. 신발을 뒤집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런 이제 표식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더라고. 특히나 요즘에 신발을 이렇게 저장할 때 그렇게 해놓은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거 진짜 위험합니다. 안 좋은 기운이나 그런 게 특히나 상물살, 상문살. 그러니까 뭐 초상집이나 뭐 안 좋은 뭐 흉가나 안 좋은 데 갔다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놓잖아? 그럼 바로 상문살 걸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조심해야 된다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